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주제의 톤앤테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패널올림픽 국가별 대표 이펙터 브랜드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의 이펙터 브랜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가 네. 해외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이펙터들 이펙터들 해가지고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 장비 매거진에서 이런 걸 또 웹진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국가별 브랜드의 나라를 그리스로 정한 이유가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리스로 가자 라고 하셔서 나름 공을 들였지만 네.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톤앤테크를 쥐어 짜다 보니까 또, 네. 또 이런 장르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미있고 아름다운 아트워크와 감각적이고 감동스러운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은 젠페달과 전설적인 앰프의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로 완벽하게 옮기며 놀라운 사운드로 완성시킨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펙터 브랜드이며 이미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 최고의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이렇게 4대고요. 젠페달의 리플, 젠페달스의 딜레이 라마 마크3,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스타더스트,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맨피스입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젠페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 종류의 페달들을 기상천외한 페달들을 만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페달 두 개를 일부러 꼽아봤고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뭘 잘하느냐? 이 앰프 복각 사운드.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스타더스트 만나봤을 때 막 저랑 은총이 씨랑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네 둘을 켜놓고 얘네 둘을 번갈아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좋은 계획인데. 그래서 일단은 리플과 딜레이를 아마 단독 사운드를 한 번씩 들어보고요. 지금 저희가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 트윈 리버브에다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맨피스와 스타더스트에 물렸을 때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일단은 딜레이 라마부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날로그 딜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죠. 게다가 이 수건 사업을 해냈잖아요. 탭탭포로 네. 달아내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리플. 좋습니다. 이제 딜레이 라마와 리플을 같이 걸 텐데 조금만 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맨피스부터 한번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것만 한번 돌려볼게요. 토글은 올레솔에서.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끄고 스타더스트. 네. 스타드트의 게인을 좀 높여서 좀 더 줘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타더스트와 딜레이 라마만 연결을 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힘이다. 젠페달스 같은 경우는 저랑 은총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맞습니다. 브랜드고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젠페달스의 페달을 몇 개를 구입해서 맞습니다.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생소한 브랜드고 맞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사운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스타더스트 이 앰프 복각 사운드, 앰프 이너박스 타입의 이펙터들이 이 친구 이후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기술력이 여기까지 갔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스타더스트를 들었는데 전혀 뒤처짐 없고 맞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이것이 그리스의 힘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정했을 때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국가별 이펙터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특색 있는 이펙터 조화적인 사운드도 나오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그 대단하게 새로운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뭔가 머릿속에 이미 약간
그 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쿠세라고 또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제 바꿀 수 없는 그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약간 좀 비속어로 쪼라든가 쿠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펙터를 짤 때도 뭔가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세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진짜 되게 뭐 저도 최근에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부러 공간계 뒤에 컴프레서를 걸어서 그게 확 퍼지지 못하게 하고 약간 답답하게 들리게 이렇게 잡아서 되게 특이한 사운드를 낸다던가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나아가서 좀 장르적인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중성이 띄어진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특이한 사운드를 도전하기 좀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고 제 페달보드를 짤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좀 추가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던하거나 보편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되게 굉장히 특이한 그쵸? 이펙터 배열도 나오겠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어서 이 특집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특집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잘 만나야 돼요. 파트너도 이렇게 두 브랜드가 뭉쳤는데 예를 들어서 두 브랜드 다 이제 가장 특색 있는 이펙터가 뭐 예를 들어서 피치시프터다. 네. 이 두 개를 같이 들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비교해서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합전이 될 수도 있고 개개인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 팀은 궁합이 좋았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 국가별 이펙터들을 모아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